그림책 뽕뽕뽕 호두까기 인형 그레이트북스. 온 세상이 하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 밤 클라라의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답니다. 모두 멋지게 차려입고 클라라의 집으로 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클라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클라라의 집 거실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손님들은 달콤한 케이크와 차를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도 추었지요.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리던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클라라가 아저씨에게 달려갔어요. 다른 아이들도 아저씨 곁으로 모여들었지요. 드디어 아저씨의 커다란 가방이 열렸어요. 우와! 아저씨의 가방은 아주 특별해요. 손을 넣었다 뺄 때마다 멋진 선물이 나오지요. 자, 이번에는 뭘까? 아저씨가 꺼낸 건 호두까기 인형이었어요. 못난이잖아. 저 입 좀 봐. 클라라의 오빠 프리츠가 소리쳤어요. 아저씨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이 호두까기 인형도 원래는 멋진 왕자였어. 공주를 구하려다가 생쥐 대왕의 마법에 걸려서 이런 모습이 된 거란다. 이 인형은... 클라라, 너에게 주마.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을 꼭 끌어안았어요. 못난이가 뭐가 좋다고. 이리 줘봐.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을 낚아채더니 입속에 커다란 호두를 마구 밀어넣었어요. 안 돼! 그러지 마! 클라라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뚜두둑! 호두까기 인형의 턱이 부서져 버렸죠. 어떡해, 얼마나 아플까? 클라라는 아끼는 리본으로 호두까기 인형의 턱을 묶어주었어요. 미안해요, 왕자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클라라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호두까기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댕, 댕, 댕.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끝날 때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벽장문이 열렸어요. 머리가 7개나 달린 생쥐대왕이 생쥐떼를 이끌고 나타났죠. 도와주세요! 클라라가 소리치자 호두까기 인형이 벌떡 일어났어요. 전투 준비! 클라라 아가씨를 지켜라! 호두까기 인형은 장난감 병정들을 이끌고 생쥐떼의 공격에 맞섰어요. 하지만 생쥐대왕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장난감 병정들이 하나 둘 바닥에 쓰러졌죠. 호두까기 각오해라! 생쥐대왕이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들었어요. 안 돼! 이 못된 생쥐야! 에잇! 클라라가 생쥐대왕을 향해 슬리퍼를 던졌어요. 우와! 생쥐대왕의 비명소리와 함께 생쥐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고요해진 방 안에는 호두까기 인형이 멋진 왕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죠. 고마워요, 클라라 아가씨. 덕분에 마법이 풀렸어요. 저와 함께 가요. 과자 나라로 초대할게요. 호두까기 왕자는 활짝 웃으며 벽장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과자 나라예요. 두 분을 위해 축제를 열었답니다. 우아한 아라비아 인형이 나비처럼 하늘하늘 춤을 추었어요. 하늘에서는 하얀 설탕가루가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중국 인형들이 달그락달그락 찻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클라라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향긋한 차를 대접했어요. 러시아 인형들이 폴짝폴짝 뛰어들어왔어요. 빙그르르 제주를 넘으며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양치기 인형이 피리를 불자 어린 양들이 총총총 뒤따라가요. 클라라는 인형들의 춤에 흠뻑 빠져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호두까기 왕자가 클라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멋진 턱시도를 입은 호두까기 왕자와 사탕 요정이 된 클라라가 한들한들 꽃송이처럼 춤을 추었어요. 두 사람의 왈츠는 아름답고 신비로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클라라, 어서 일어나렴!
클라라는 깜짝 놀라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내가 꿈을 꾼 걸까? 아, 내 호두까기 인형! 클라라는 품속의 호두까기 인형을 살펴보았어요. 호두까기 인형의 턱이 말끔히 고쳐져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어! 클라라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호두까기 왕자님, 메리 크리스마스!